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는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갑나요? 네. 지난주에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았다는 비보를 접하고 먼 땅 중국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산에 잘 올라갔다가 잘 내려왔고요. 공항을 전전하며 비행기 편 때문에 공항을 전전하고 있다가 오늘 10시 중국 팀 10시 55분에 인천에 내려서 도착해서 저희 상태 괜찮죠? 네, 누르면서 머리 감고 등록하고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 말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도하고 있던 시기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서신들이죠. 이 지역에 왜 서신을 보내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영적인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준비됐으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던 어떤 영적인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면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이 있었고 3절과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저 그리스도에 속한 영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사도 요한 시기에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케렌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거짓 선지자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이 사람이 가르치고 분리해서 믿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는 남달리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 예수에게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가 고난당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떠났고 예수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케렌투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를 혼돈하고 자신만 혼돈하면 다행일 텐데 다른 사람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그냥 거짓 선지자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가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다른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뛰어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케렌투스라는 사람을 따랐다는 것이죠.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서도 이케렌투스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 교회 안에 있었던 무슨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예전에 성례전에 관한 문제, 어떤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은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혼란에 있어서의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의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사실 이러한 오늘날에도 사실에 이런 영적인 현상들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만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어떤 영지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단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1994년도에 캐나다에 빈야드 교회에서 부흥의 도중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클라크 목사라는 사람이 막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도중에 사람들이 집회 도중에 사람들이 막 뒤로 쓰러지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고 막 웃음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이 그 집회 시간에 그 기집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있었던 이 현상을 토론토 블레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토론토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길처럼 막 일어나서 전 세계로 영국으로 전 세계로 밖에 막 퍼져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영적인 어떤 흐름, 집회의 흐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발전되어서 최근에 집통계시 혹은 영적인 신비한 현상을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신사도 운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많은 것을 연구해본 결과 이 토론토 블레싱, 이 캐나다에서 있었던 빈야드 교회에서 있었던 이 현상을 연구해본 결과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것이 바로 힌두교에 있었던 영적인 현상을 근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집회를,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목사들 가운데 힌두교의 어떤 영적인 현상, 쿤달린이라는 이 영적인 현상을 배워서 이것을 부흥 집회에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토론토 블레싱에서 나타났던 이 영적인 현상이 이 힌두교에 나타나는 현상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집회 가운데 나타난 이 현상, 무엇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근데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거짓 영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미혹되어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캐나다에 있으니까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혼란들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최근에 큰 문제는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인 것이죠. 2007년에 4만 명 정도 이던 교세가 굉장히 막 커져서
벌써 12만 명이 넘고 14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영적으로 미혹당해서 기성교회도 이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하고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이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하는 굉장히 어려운 현상을 어려운 문제를 신천지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절의 말씀. 시작.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절에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사실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영적인 혼란이 있다라는 것.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중국 아울리치 팀들이랑 같이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동티벳 쪽에 있는 메리 설산이라는 곳입니다. 해발고도 저희가 올라갔던 곳 가장 높은 곳은 4,500m 돼요. 잘 모르시죠? 느낌이 안 오시죠? 4,000m, 3,500m가 넘어가면요. 한 40발짝 가면은 한 1분 정도 쉬어야 돼요. 못 올라갑니다. 숨 차서.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하고 있지만 산소가 뇌와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별로 세상이 살고 싶지 않아서 숨쉬기가 어렵다. 그러면 히말라야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보면 얼마나 이 숨쉬는 것이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이 4,500m에 있는 그 메리설산에 사는 장족과 엄빠족과 루어빠족이 사는 메리설산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중국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중국에 이미 1억 3천만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025년에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의 3억에 달하는 기독교 인구가 부흥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거의 예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독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오직 뚫리지 않는 한 곳, 그것이 바로 우르무치 지역과 저희가 다녀온 이 동티벳 음남성 지역이라는 거예요. 라마불교가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곳이었어요. 이 지역은 라마불교와 함께 그들이 굉장히 신산으로 생각하는, 성산으로 생각하는 메리설산이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 메리설산은 그 지역에 있는 13개의 어떤 산봉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것이 봉기된 거의 뭐 아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딸산도 있고요. 아들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산 가운데. 근데 이들이 저희가 이 산에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건강을 호흡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도는 거예요. 왜? 곳이 성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3일 동안 몇 킬로를 걸었냐면요. 3일 동안 48킬로를 걸었어요. 산지를. 근데 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걸 돌아요. 올해는 특별히 양의 해라고 해서 약 10만 명에서 12만 명이 그 산을 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2만 명 정도가 6월부터 10월에 걸쳐서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이렇게 산을 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도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산, 성지이기 때문에 도는데 한 바퀴를 돌면 공덕을, 자신이 평소에 쌓을 수 있는 공덕의 13배를 그 산을 한번 돌고 나면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양의 해 돌게 되면 130배의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돈 것은 48km, 4분의 1 정도 잠깐 올라갔다가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검문소에 걸리면 강제 추방당하기 때문에 검문소 직전까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4분의 1 정도 올라갔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4,500m 지역에 올라갔다 왔지만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 산을 올라가면 공덕이 130배 쌓인다고 하면 진짜 쌓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막 쌓일 것 같아. 네. 그런데 도는 걸 보니까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돌아요. 두 살 바퀴, 세 살 바퀴도 막 뛰어서 올라갑니다. 4,000m.
저희들은 등산 스틱을 등산화를 신고 등산 복장을 갖추고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러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하이힐을 신고 구두를 신고 단화 그 이렇게 컨버스와 같은 단화를 신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얼마나 힘들지 모르시죠? 청바지 입고 등산하는 거. 자매들부터 해가지고 두 살짜리부터 80 먹은 노인까지 그것을 오르는 거예요. 왜 도는가? 공덕이 쌓인다니까 도는 거. 중국팀이 그곳을 올라갔다 오면서 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거기에 돈을 막 받쳐놨어요. 우리로 치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돌이 쌓여있는 곳에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것만 걷어와도 한 군데만 걷어도 한 200만원 걷을 수 있겠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실로 묶어서 딱 매달아놨어요. 머리카락도 없는 사람은 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매달아놓고요. 진주반지,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다 매놨어요. 다 걷어서 오고 싶었는데 네. 몸이 힘들어가지고 다 메고 오면은 이 배낭 안에 가득 찰까봐 못 가지고 왔어요. 근데 중국팀이 그곳을 올라갔다 오면서 산만 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영적인 거점을 돌면서 대적 기도를 하고 산을 타기 전에 특별히 한 절에 들렀어요. 근데 그 절에 들어가서 대적 기도를 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절에 가서 대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절이 좀 커요. 많이 크진 않아요. 적당한 크기의 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을 타기 전에 그곳에 오는 거예요. 왜 오냐 물어보니까 그곳에서 산을 타기 전에 자신들이 믿는 이 불교 절을 하고 산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성수를 팔아요. 성수. 성수가 석회물이었어요. 석회물. 근데 석회물을 사가지고 자기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물을 이 절에다가 이렇게 쫙 찍히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왔었는지 이 절의 벽이 하예요. 그리고 그 석회 동굴 가보셨듯이 종유석이 이렇게 길어난 것처럼 절이 그렇게 생겼어요. 으스스하게 생겼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옵니까? 물어보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진짜로 병이 낫는데요. 진짜로 병이 낫는다니까. 다리 아픈 사람이,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절을 하고 산을 타기 시작하면 내려올 때는 뛰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성교사님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곳이 견고한 진이 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와서 물론 그들을 미워해서 병이 더 중해지도록 하면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적기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대적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울리치 가운데 이 거대한 어둠의 영, 사탄마귀 권세와 싸운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영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을 비롯해서 그 산과 그 산에 머무는 소수 민족들과 또 그곳에서 사역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할 때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오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을 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엎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었다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4,500m를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들은 4,500m를 올라갔다 와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4,500m에 올라가서 성찬식을 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 그들이 생각하는 성산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칼로 우리를 치는 것을 양치듯이 할 것입니다. 네.
물론 돼지같이 생겼지만 양치듯이 할 거라며. 그래서 한쪽에 조용히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때 송찬식을 했어요. 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다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뒤에 저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깨어지도록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 우리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는 영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 영에 미혹되어 있는 거짓 영에 미혹되어 있는 어떤 이 선지자들의 영적 현상을 의심 없이 막 믿었습니다. 쉽게 미혹당한 것이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그들을 너무나 쉽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남다른 특수한 영감을,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 할지라도, 저라 할지라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를 먼저 잘 내가 먼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덮어놓고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말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부터 분별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미혹의 영에서 속아서 나에게 나타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무리 영적인 현상이 놀랍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적, 영적인 현상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그것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나는 거짓의 영에 미혹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의 신비한 기적의 애걸복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영을 분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주장에 따라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된 이단의 대부분은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인성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부정해 부인합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증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기적과 이적을 따라서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덜컥덜컥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거짓 예언자들도 거짓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저마다 주장해요. 그러나 다들 자기 나름의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해서 믿게 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영적인 현상을 기대하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기 전에,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저 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첫 번째는 바로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군요. 도덕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저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다녀왔지만 많은 분들이 떠났고 또 떠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산에 올라갔다 왔지만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다 오면 등산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 트레킹 복장을 하고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나이 한 40, 50 드신 어르신들이 자꾸 말을 걸어요. 어디로 갑니까? 아, 저는 메리설산으로 가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옥룡설산 가는데요. 저는 그 산을 알지 못하고 저는 메리설산밖에 모릅니다. 아, 그래요? 왜 모르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팀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산을 올라가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 산을 올라가면 그냥 산을 등반하러 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등산하고 관악산을 올라가나 도봉산을 올라가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갑니까? 돈을 100만 원씩 내가면서 왜 중국까지 가서 산을 타냐는 거예요. 그들처럼 막 산 타는 것에 막 기뻐서 막 도전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의 영혼보다 크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더욱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아프더라고요.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매일 커피를 두 번씩 세 번씩 흘렸어요.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커피가 나가지고, 아 이게 설교 시간에 나야 되는데 혼자 생각했는데 피가 막 나고 아팠어요. 힘들었습니다. 다들 피곤했어요.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10명이 도전했는데 한 명이 못 올라갔어요.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10명이 도전했는데 한 명이 못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이스가 어디냐면 3,300m예요. 기본 베이스가. 거기에 숙소를 잡고 장족들이 지어놓은 간이 텐트에서 숙소를 잡고 3,300에서 4,5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3,300에서 잠을 자고 2,200까지 내려오는 코스였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3,300에서 이렇게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어제서야 이제 제가 면도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수염이 그렇게 멋있게 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산적처럼 이렇게, 이렇게 장비처럼 이렇게 나더라고요. 목까지 막 이렇게. 사실은 등산복을 입고 수염을 기른 채로 머리 떡진 채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또 마음 상할까봐 면도하고 여기서 머리 감고 올라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3,300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아팠습니다. 가슴이, 심장이 굉장히 아팠어요. 옥죄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정글의 법칙 인 히말라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정글의 법칙 김병만이 내려온 데가 어디냐면 2,700m에서 못하겠다 그러고 내려왔어. 포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글의 법칙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3,300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얼굴이 다 이렇게 붓거든요. 지금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돌아왔잖아요. 얼굴이 다 이만큼씩, 눈이 막 이만큼씩 다 부었어요. 땡땡 부어가지고 머리 아프고 심장 아프고. 한 사람이 내려가야만 됐어요. 너무나 이 심장이 아파서. 여러분, 고산병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알았어요. 비아그라가 고산병 약입니다. 제가 그 약을 사가지고 갔어요. 쪼개가지고 먹었어요.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먹으면 조금 심장에 무리가 조금 덜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이 내려가야만 했어요. 근데 저도 첫날 3,300m에서 잠을 자는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오한이 오고 이게 고산병 다 증세래요.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막 억제오고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냥 계속 깨요. 5분 10분 단위로 계속 깨는 거예요. 아침에 거기 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8시면 자거든요. 아침 5시 일어나서 출발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깨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고민했어요. 목사지만 목사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까. 3,300m에서 나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남아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등산화를 신고 옷을 입으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팀에 한 분이 수천 번 생각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막 눕고 있는데 영적인 시험을 저에게 딱 주는 거예요. 목사님 계세요? 아 근데 그 말이 그래 너도 있을 수 있어. 목사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막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수천 번 고민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냐. 짐을 다 싸서 올라가게 됐어. 두 명이 남기로 했었는데 한 명을 내려보내야 되겠더라고요.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다른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힘든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안 울라고 그랬는데 아, 이 사람이 제일 팀에서 제일 몸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건강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3300도 겨우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루에 11시간, 12시간, 13시간 걸어야 돼요. 그냥 평지를 걸어도 힘든데 다 신체 능력이 각기 다 다른데 뒤에서 남자들이 막 쫓아 올라가는데 앞에다 놓고 행군해보셨잖아요. 제일 못하는 사람을 앞에 놓잖아요. 쫓겨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결국에 무릎도 나가버렸어요.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같이 가야 돼. 목사가 나도 진짜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가지 말자, 너는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못 가면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어떤 은혜를 받고자 왔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왔는데 한 명은 3300에서 심장이 너무 아파서 내려가야 되고 또 한 명은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겠다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못 가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나의 어떤 이 땅밟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리더잖아요. 리더로 따라간 거잖아요. 어떻게든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보통 10명이 가면 5명은 중도에 포기하고 1명 정도 올라간대요. 저희는 9명이 다 올라갔고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게 한 사람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 올라갔는데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영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사람도 마음 되게 불편하게 되고 내려가는 사람은 진짜 실패자, 낙오자라는 생각이 들까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아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산을 올라가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남은 자 내려가야 되는 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붙잡아달라고, 절대 실패자나 낙오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으로 오르면서 나머지 9명이 다 꼭대기까지 목표하고자 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성찬을 다 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다음 3300m를 다시 내려왔어요. 잠을 자고 다음날 내려가게 됐는데 3300m에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이미 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그 침상. 그 비어있는 침상을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힘들지만 어떤 육신의 힘듦보다 고통보다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내려와서 같이 만나서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도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내려보내면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낙오자가 아니고 너는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고 너는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못 올라가면 네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기도에 있던 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은 40발짝
20초를 걷고 1분이나 2분을 쉬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너무나 빨리 치고 올라가고 너무나 빨리 내려왔다고 아 역시 젊음이 좋구나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도로 진짜 준비됐다. 날씨도 막 우리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뜨거우면은 굉장히 힘든 곳이더라고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어떤 선생님은 1년 뒤에 철수하셨대요. 그래서 왜 철수했냐 했더니 자외선이 너무 뜨거운데 자외선에 너무 세서 사모님이 눈을 하나를 실명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든데 적당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면 보통 2도, 3도 온도가 2도 정도 되는데 바람이 불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놀라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낙오자입니다. 4,500을 올라가려 했으나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갔다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고 낙오자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면 사실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기준에서 나를 스스로를 판단하고 실패자인지 낙오자인지 성공한 승리자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상태와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3,300에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또 올라갔다고 해서 실패자와 승리자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잘하고 연봉이 높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산을 메리설산을 넘으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시델레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만나면 자시델레라고 인사를 해요. 이 말은 축복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이상해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먼저 자시델레라고 인사를 했어요. 축복한다고. 그런데 자시델레라고 인사할 때 만나는 모두가 웃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신기하더라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얼굴이 좋은가? 그들은 성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 성산에 들어와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을 다 돌면 공력이 쌓일 것을, 공덕이 쌓일 것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50km를 이렇게 돌아서 완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가족별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밥해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시델레 인사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들은 글을 읽지 못합니다. 경전이 담아져 있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서 막 올라가요. 이거를 계속 돌리면 경전을 한번 성경,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통독을 한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 돌리면서 몸 하나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걸 막 돌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승리자라는 확신이 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승리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자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생기냐는 거예요. 비진리를 믿는 사람도
눈을 보니까 살아있어요, 눈이. 눈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도 눈이 살아있고 승리자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더욱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미혹에 온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해요. 사탄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산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속임 당하고 속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속고 속이는 그 사이에서 그들은 잘못된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그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적, 기사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기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잠시 잠깐 예배를 드리러 잠깐 왔다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고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